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 드립니다. 핫도그 TV의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남자들의 심경 변화. 우선 저희가 말하는 건 저희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 모든 남자들은 이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자가 찾건 남자가 찾건 남자가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심리 변화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해방감, 공허함, 배신감, 그리움, 집착, 서서히 잊어감, 이렇게 6단계로 심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맨 처음 단계인 해방감, 이제 나도 다른 여자들 자유롭게 만나고 구속 안 받으면서 내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그 자유에 대한 기쁨을 막 즐겨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슬슬 공허해져요. 여자친구 때문에 다른 여자를 못 만나는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게임한다고, 술 먹는다고, 잔소리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슬슬 인지가 됩니다. 그러다 한두 번 전 여친의 인스타나 페북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 웬걸? 나보다 더 잘 지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딱 맨 처음에 드는 감정이 배신감. 어쭈, 내 생각도 안 한다 이거지? 다시 보란 듯이 힘차게 놀아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죠. 그때 되면 배신감이 조금씩 후회와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짜증나는 내 감정만 생각하다가 여자친구는 잘 지내나 보고 싶기도 하고 좋았던 추억이 계속 생각나고 그리운 거죠. 이때부터 남자의 엄청난 내적 갈등이 시작돼요.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카톡 프사를 100번씩 본다던가 인스타나 페북을 100번씩 들어가요. 실제로 들어가요. 모르던 남자가 여자친구의 사진에 댓글을 달거나 사이가 좋아 보이면 바로 그냥 명탐정이 되는 겁니다. 얘 누구지? 새로 썸타는 애인가? 남자친구 생긴 건가?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점점 우울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고 싶고 힘든데 얘는 아닌가? 아니야, 얘도 날 보고 싶을 거야 하고 부정을 해보지만 여자는 이미 힘든 걸 다 겪고 이겨내려는 시기인 거죠. 그때 돼서 자존심보다 우울함이 훨씬 더 커진 남자는 연락을 해보지만 안 받죠. 이미 여자는 힘든 걸 먼저 겪어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남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천천히 시간으로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